자 이번에는 자 체스카 모스크바 홈입니다. 아 준호님이 해설을 안 줄였어요. 해설을 줄여주셔야 되는데. なるほど。ボランチですが役割としてはもうアンカーですね。そうですね。この場合はアンカーですよね。ボランチは中盤の底から起点となってビルドアップしていく攻撃型と、まあひたすら走ってカバーやプレッシャーに行く守備型、どちらも意識してプレーしないといけないですからね。そのバランスを考えていけるかがどうかがポイントになってきますよね。なるほど。 네, 해설 줄여주고 있죠. 다 줄여 다. 렉심해? 자 모스크바 자 이제는 좀 보기가 좀 편하네요. 아까보다 훨씬 나아요. 자, 걸렸죠. 자 이번에 후반전에 후반전이 아닌데 2차전은 모스크바 홈에서는 어떨지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모스크바의 움직임을 기대됩니다. 자 낮은 로빙스루 자 끊어주죠. 자 아까 어웨이보다는 그래도 모스크바가 움직임이 좋아요. 자 갑니다. 자 사이드 자 치고 가죠. 아 아깝습니다. 자 제노아 공격하죠. 자 끊기고 이번 17은 홈 어웨이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이번 경기 이번 대회를 치렀을 때 홈 성적은 다 좋은데 어웨이 성적은 다 나빠요. 거의 다 나쁩니다. 솔직히 보면 아 헤딩 자 떴어요. 그래서 홈 어웨이도 되게 중요하고 컨디션도 되게 중요해요. 이번에 홈 어웨이가 홈의 이점이 되게 큰 것 같습니다. 이번에 모스크바의 홈에서 자 이번에 스루 아 저기서 딱 스루 넣어줄 타이밍이었죠 방금. 이번에도 수루 줬었죠. 자, BC님은 저렇게 수루를 잘 주네요. 수루를 잘 찔러줍니다. 그러니까 수루를 잘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컨트롤 한 거 아니면 수루를 저렇게 찔러주면 자, 사이드 치고 가죠. 올려주죠. 아, 저기서 왜 터나요? 왜? 슛! 아, 골! 모스크바! 역시 이래서 홈 이점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 홈에 오니까 움직임이 달라요. 아 좋아요. 자 이번에 경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저런 패스를 조심해야 돼요. 저런 패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센터링 올려주죠. 아 헤딩 아 먹지를 못했어요. 뜨지도 못했죠. 동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제노아는 아니 모스크바는 넷 5대 1로 이겨야 됩니다. 5대 1로 이겨야 돼요. 아 6대 1로 이겨야 되나? 자 또 아 한 골 넣으면은 두루룩 넘어지는 모스크바 바로 역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불과 3분 만에 두 골을 내준 모스크바. 자, 다시 또 치고 가죠. 아, 드리블이 길어요. 드리블이 길어요. 이게 렉이 있으면은 렉이 있나? 이거 전반전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렉이 있는지 없는지. 자, 또 익숙하죠. 제노아 갑니다. 자, 올려줘요. 슛. 아, 반칙입니까? 공격자 반칙이네요. 넣어주죠. 예, 수비 넣어줬어요. 위에 보고 때리죠. 아하, 저기서 잡고 한번 감아차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제노아 코너킥. 오우, 오우, 제노아 강력합니다. 자, 밑에 비었는데요. 아, 밑에 선수도 줬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나 싶네요. 공간이 너무 많이 열려 있어요. 모스크바가 공간이 너무 많이 열려있네요. 선수가 많은데도 비해도 공간이 너무 많이 열려있네요. 자, 역습가죠. 마지막 공격. 전반전 마지막 공격. 아, 자, 이렇게 2대1로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잠깐만요. 렉이 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아, 보면 렉이 느껴집니까? 나는 렉이 안 느껴지는데 모르겠던데. 왜, 아니 방송 킨 사람이 어떻게 렉이 느껴지지? 자, 일단 두 분 마무리 지어주세요. 렉이 있는 것 같네요. 상대편에서 호스트 말고 게스트가.
자, 여기서 올려주겠죠, 올려주겠죠. 오. 압도적으로 밀고 있어요 지금 제노아가. 후반전 들어서 자 역습. 아 아쉽네요. 자, 또 뚫려요. 또. 아. 모스크바도 약간 스루 패스를 좀 섞어가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일반 패스만 하고 있어서 그게 다 끊겨요. 선수들에서 저렇게 끊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스루 패스를 좀 넣어주면, 섞어서 넣어주면 스루 패스는 잘 못 잡으니까 그래도 먹힌단 말이죠. 섞어서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지금 제노아가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잡고 패스하는 것보다 다이렉트 패스를 한번 시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한번 잡고 패스하는 것보다는 다이렉트 패스로 잡기 전에 공을 빼거나 딴 데로 주는 게 훨씬 나아 보여요. 그리고 지금 저렇게 자꾸 제노아가, 그러니까 커서가 있는 선수가 공을 길을 잡고 있는데 저기다가 주면은 패스가 걸려요. 무조건 컷 당합니다. 선수가 커서가 안 올라 있는데다가 줘야지. 저렇게 자꾸 커서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다가 저렇게 주면 컷을 당해요. 자, 또 뺏기죠. 자, 이번에도 저것도 수릅니다. 네, 수비 좋았죠. 자, 이번 수 밑에 줘야죠. 저렇게 잡고 바로 밑으로 줬으면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한 템포 늦어요. 자, 이번에 오우 페린 선방 괜찮았어요. 이번에 공격 다이렉트 패스를 좀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자, 수비 좋았죠. 자, 저렇게 잡고 패스하면 뺏깁니다. 지금 방금은 뒤로 빼서 안 뺏겼는데 저렇게 앞으로 가버리면 바로 뺏깁니다. 윤형, 그러니까 지금 레이나님은 무조건 잡고 패스를 하시네요. 다이렉트 패스를 잘 안 하세요. 그리고 저렇게 기다리고 있죠, 공을. 기다리고 있으면 뺏어 가죠.
자 이제 경기 거의 이제 막바지 이 3대1로 자 제노아가 앞서 있는 가운데 자 경기는 이제 결과는 이제 거의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전반전 7차전에 자 제노아 홈에서 4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 마지막 또 공격 가죠. 자 슛 아 골 4대1까지 또 벌어집니다. 아쉬워요. 모스크바가 아쉽습니다. 좀 더 준비를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가 끝납니다. 자 이렇게 경기가 끝났습니다. 자 최종 스코어 8대1로 제노아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하게 됐네요. 자 모스크바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아쉬워요. 그리고 총평을 하자면 패스가 너무 단조롭고 그 다음에 너무 직진으로만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직진. 그러니까 좀 뒤로 빼고 옆으로 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앞으로만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끊겨버리고 중간에서 끊겨버리고 이런 식으로 좀 공격이 너무 아쉬웠던 모스크바였습니다. 그에 비해 제노아는 뭐 공수 다 탄탄하고 아주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대승을 또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오늘 제노아 대 모스크바 첫 경기 제노아가 승을 했고 오늘 처음 방송이라 부족한 것도 많고 좀 그런데 일단 앞으로 해가면서 점점점 좋아지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렉에 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호스트는 렉이 없고 게스트가 렉이 있다면은 한 명씩 한 명씩 돌아가기 때문에 어차피 50대 50씩 먹는 거라서 그렇게 큰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1대1로 가져간다고 하면 자 자 이제 제노아는 다음 경기를 준비해 주시고 자 이제 모스크바의 레이나님은 다음 또 대회를 준비를 잘해서 이 오늘의 패배를 잊지 말고 서력전을 꼭 가질 수 있는 날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렇게 공간이 딱 비면 스루패스로 넣어줘야 되는데 모스크바는 계속 그냥 일반 쇼패스로만 하신 것 같아요. 경기를 아쉽습니다. 예. 자 슈팅 숫자도 엄청 차이 나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 경기해주신 두 분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